2020년 새해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이 도탑게 느껴지는 새해 첫 안식일 아침이기도 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께서 재림성도 한분한 분을 손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에 복과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친히 주장하셔서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본문 송구로 삼고 빛의 자녀 빛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마르틴 부보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매우 고매하고 크게 존중받는 지성인이기도 합니다. 그가 저술한 책들 중에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나와 너, 이세 권의 책은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책들의 제목을 보면 그의 주요 연구 분야가 사람인 것을 대번에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고민거리를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면 크게 행복할 것이지만 아직도 철학은 애쓰며 연구하고 있을 뿐이다. 참 솔직한 학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그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예배소서는 더욱 명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과 저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들려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도이다. 이 표현은 무려 9번이나 에베소서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자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만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 빛의 자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달기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빛의 자녀가 먼저입니까? 빛의 열매가 먼저이겠습니까? 달기 먼저 있고, 그리고 달기 알을 낳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따르는 것, 그것이 순서입니다. 말하자면 존재가 행위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분을 먼저
밝히게 하시고 나서 그런 신분을 지닌 자답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답게 먼저 살아야 성도가 될 수 있고, 새 사람답게 먼저 살아야 새 사람 될 수 있고, 자녀답게 먼저 살아야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앙생활은 힘들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각할 정도로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탄식이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오, 나는 안 돼. 오, 나는 재림 성도가 될 수 없어. 오, 나는 거듭나지 못했어. 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심지어 오 나는 하다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도 만나지도 못한 채 자기의 길로 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자신이 그런 모양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행은 물론 생각 속에서조차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고 살고자 날이면 날마다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성공해야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될 수 있고, 그렇게 성공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사는 것이 스스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시리와 절망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또한 저 말고도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분들을 적잖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와 같은 영적 갈등 속에서 허덕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곰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되고자 노력했는데 그 결과로 성도라는 자격을 얻을 만큼 충분했던 적이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자격을 얻을 만큼 충분했던 적이 과연 있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자격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만, 이전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만, 이전에는 온갖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인이었습니다만, 이전에는 영멸의 운명이었습니다만, 오직 믿음으로써, 오직 십자가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빛의 통로가 되어 있고, 지금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며, 지금은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고, 지금은 영생을 기약받은 재림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느냐,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 믿음이 관건인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언제나 노이지만 십자가 대속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언제나 예스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사실 때문에 일곱 번 넘어졌다가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아, 나는 재림 성도이지. 하고 또 한 번 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성도들이시여, 눈을 들어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일 때에 김명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찬미가 407장을 언제나 읊조리며 다니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보니 저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1절, 2절 가사의 내용인데요. 주여 내 마음에 소망 됩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늘 개옵소서. 주여 지혜의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거하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이 가사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본문 성구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열매의 특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할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가지 참 아름다운 특성입니다. 첫째는 착함의 특성이고, 둘째는 의로움의 특성이고, 셋째는 진실함의 특성입니다. 이 착함은 성령의 열매의 아홉 가지 특성 중에 하나인 양선과 같은 말입니다. 착함은 곧 선함인 것입니다.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한국연합회는 TMI, COI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각 성도는 자기 마을에서 선한 이웃이 되고, 각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선한 가마력센터가 되자는 운동입니다. 그 운동의 목적은 일상적인 삶이 전도가 되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진정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착한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런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까이 할 때에 착함의 특성이 담겨 있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실물교훈 355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선함과 동료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바나바를 아시지요? 그가 아니었다면 마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년 시절에 자포자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격려를 힘입어서 훌륭한 복음전도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외면을 당했을 것이고, 다소에서 계속 체류하는 상태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친절과 권면을 힘입어서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위로자. 예, 감사합니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위로자,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름값을 잘, 정말 잘 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배품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증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믿음과 착함의 사람 바나바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선교적 대부흥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해외 선교 본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서 TMI 운동, 선한 이웃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현대의 바나바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국 모든 교회가 빛의 교회로서 CY 운동, 선한 가마력센터 운동을 꾸준하게 펼치면서 현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할 때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조차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한국 재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즐겨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본문 성구 에베소서 5장 9절이 알려주고 있는 빛의 열매의 특성들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의로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과 정의가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 성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로움은 이 세상에서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신앙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관계가 본래부터 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성구의 내용을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은혜입니다. 따라서 의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따르며 의로움의 특성을 지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순을 넘기신 시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관일 때였습니다. 군 복무 시절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어떻게 성경이 한 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누가 특별하게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을 깨닫고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안식일 신앙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특별하게 감화하시고 가르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는 가시밭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날의 경우에는 안식일을 말씀대로 준수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 특히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가히 불가능하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수입이 좋은 일자리들이 날지라도 이 안식일 계명과 어긋나게 되어서 불갑을 포기해야 할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살다 보니 모친에게서 책망을 자주 받아야 했고 집안 일가와 친척들로부터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너는 도대체 어찌 된 거냐? 그런 손가락질과 비판을 받곤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의 전부로 삼으니 하나님의 법도대로 평생 의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과 결심이 절로 들곤 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평안했고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일가 친척과 이웃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친척이든지 이웃이든지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가장 크게 받은 집안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직접 들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하루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다음 날인 내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오늘 하루씩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쭉 돌이켜보니 일평생 하나님을 붙조차 살고자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루씩 살았는데 이 나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큰 자제는 목사입니다. 뭐 특별한 뜻이 있어서 복음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의사입니다. 의료 선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셋째 막내는 따님인데 목회자의 사모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손녀가 3년 전 의사고시가 안식일 날에 있었는데 시험을 포기하고 해외 의료 선교 봉사 활동을 하면서 1년을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고시를 치르고 합격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의로움의 본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시장군님은 진정 빛의 자녀로서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움의 특징이 무엇인지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인입니다.
우리는 성경 예언에 근거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것을 철석같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시장로님은 예수님을 생애의 전부로 삼으니 하나님의 법도대로 의의 길을 평생 끝까지 가야겠다는 생각과 결심이 절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그 비결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 모두 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도록 하십시다. 예.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도록 하십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는 분이신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지닌 세 가지 특성 중에서 또 다른 한 가지는 진실함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시간에 성경 본문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우리는 진실함을 보게 되는데 빛의 열매의 특성 중 한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이 참된 분이십니다. 그 판단이 진실한 분이십니다. 범사,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진리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이러하시기에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참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거짓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기 안실학교 총주제가 다니엘서이지요. 오늘 제1과를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 때입니다.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특히 3명을 총리로 세워서 저들을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워낙 출중하고 뛰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두 총리와 많은 고관들이 다니엘이 국사를 경영하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진실함의 특성을 지닌 자가 되었을까요? 다니엘 6장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내용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세 번씩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창을 활짝 열어놓고 진실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마음, 이런 영적 친교 습관을 지닌 그에게 어떤 유혹거리인들
문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런 진실한 삶을 통해서 그는 이방 나라의 두 왕인 느부갓네살과 다리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아주 깊은 감동에 휩싸이곤 합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입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각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학교 건물들에 대한 안전성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삼중학교들 중에서는 모 초등학교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등학교가 새롭게 교사를 건축을 하고 그 후에 이 공사 내역을 교육청에 제출했는데 이 건물 규모에 비해서 다른 학교의 건물 공사 내역을 비교해 봤을 때 공사비가 절반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아주 부실한 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지레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감사가 이루어졌어요. 건축 자재에 대해서, 건축 시설의 안정성에 대해서, 건축 자금에 대해서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이상했어요. 다시 한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역시 하자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사 평가를 하는 자리에서 이 교육청 관리가 이렇게 첫마디를 했어요. 나도 삼육가족이 되겠습니다. 크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즉시 두 딸을 그 초등학교에 전학을 시켰어요. 그들이 우리 초등학교, 우리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한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모 삼각교에서 교사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두 딸은 어머니도 재림신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 초등학교의 지도자들이야말로 빛의 자녀들이었고 빛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시편 15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하늘 시온산에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럴진대 친애하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우리 모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확고 부동한 믿음을 지니도록 하십시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통도 나누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서 진실함의 특성을 지닌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마침내는 거룩한 성 하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본문 선고 에베소서 5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성구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구원이시고 전부이신 것입니다.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계시지만 지금 내 속에서 빛으로서도 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영적 사실에 기초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를 가르쳐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주만이 빛 자체이시고 오직 주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빛의 자녀라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성도들이시여,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아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빛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즐겨 앉아 그 음성에 즐겨 귀를 기울이며 직접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마음 중심에 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만세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특성을 지닌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국재림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영적 성숙과 선교적 부흥을 크게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해 주 하나님께서 2020년 경자년 내내 각 교회와 각 학교와 각 기관에 하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각 성도와 각 가정의 건강과 형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온 마음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